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안녕하세요. 고객과 소통해요. 고소해 시즌2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이 시간에 만나는 거 좀 익숙해졌나요? 오늘도 저희 만나자마자 채팅창부터 확인해볼까요? 채팅창 수정이 누나 안녕하세요. 김 레전드님 항상 제일 먼저 인사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벌써 기억했습니다. 닉네임을. 너 고소 이뻐서 고소. 네. 고소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벌써 한 주가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고소의 시간 금요일이라서 더 기다려지는 시간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이후에 일제히 반등에 성공해서 시간 지나도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잠깐 살펴보면요. 코스피가 1535선을 그리고 코스닥은 현재 458선 기록하면서 460선 앞전에 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제장 지난주부터 이번주 그리고 어제장 특히 이 변동성 되게 심했는데요. 이 장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같은 장만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또 4월에도 펼쳐진다면 더 많이 오르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끝까지 여러분들 서로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 5자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또 말미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채팅창 나오고 있는데요. 꽃갈콘 상에서 버렸나 보다 안 보이네 라는 글 나오는데 아니요, 이게 7월 31일까지거든요. 이게 7월까지는 거의 8월 초까지는 있을 것 같아요. 7월 31일에 제가 한번 먹겠습니다. 이거는 먹고 한번 교체를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키움증권의 영웅4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콘텐츠 알려주는 시간이죠. 꽃갈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연 볼게요. 네, 오늘 이 고객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화면 번호 4195 수익률 상위 고객 매매 종목에서 순매수 외에 순매도가 안 보이는데 보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4195라는 화면이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번호 기억해주세요. 4195 수익률 상위 고객 매매 종목 알려주는 이 화면인데요. 먼저 켜니까 잠깐만요. 이분은 이 419에 대해서 알고 계셨지만 저는 좀 생소한 화면이라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419 이 수익률 상위 고객 매매 종목이란 키움증권의 거래 고객 70만 고객 중에서 직전 3개월의 평균 수익률 상위 고객 2만 5천 명의 매수와 매도, 보유 상위 200개 종목 정보로 구성된 실 데이터 기반의 투자 정보입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됐는데요. 지금 이 매매 상위 고객들의 이 종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가나 수익률, 보유 수량, 평균 매입가, 순매매 금액 등의 정보가 10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화면을 딱 켜니까 이렇게 제일 처음에 켰을 때는 이 순매수 화면이 사실 디폴트가 돼 있는데요. 제가 앞서 좀 연습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이 조회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켜면 디폴트가 순매수로 돼 있어서 아마 고객님께서 순매수만 보이는 게 아닌가요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조회 구분을 누르시면 순매수, 순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네 가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내가 지금 순매수를 보고 싶다 하시면 조회를 딱 눌러주시고요.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나는 순매도 보고 싶어요 하면 순매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빨간 글자로도 나와 있듯이 조회 버튼을 클릭 시에 데이터가 갱신이 되는데요. 제가 조회 버튼 딱 누르면 바뀝니다. 바로. 이 조회 버튼은 항상 꼭 눌러주셔야 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고객님의 질문은 사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저 여기서 인사하고 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4195에 대해서 조사해봤던 거, 꿀팁들 찾은 것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4195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네, 먼저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니까 10분 간격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가만히 화면을 두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다른 종목들, 다른 순매도나 순매수, 이 매수나 매도로 넘어갈 때도 조회를 눌러야 업데이트가 됐듯이 10분이 지났다고 해서 화면이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 10분이 지나더라도 이 조회 버튼은 계속해서 눌러주셔야지 새로 고침이 되고 있어요. 네, 순매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정렬 기준도 이렇게 있어요. 지금 수익률로 적혀 있었는데 보유 계좌수로도 바꿔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보유 수량, 매입 금액, 평균 매입가, 수익률, 순매수 수량, 순매매 수량, 순매매 금액, 등락률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어요. 등락률 한번 볼게요. 조회 딱 눌러주시면 뭐 1위는 지금 제노포커스, 뭐 한진칼 우선주, 제노레이 이런 식으로 순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또 이 순위들 지금 한 화면에 보면 1위 부터 15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쫙 당겨주시면 200위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0위까지 혜태 제과식품까지 이렇게 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이 답변은 우선 완료가 됐고요. 이 4195 화면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채팅창 좀 읽어볼까요? 네, 보니까 3월 말에 보자고요. 제발 하락 없길 기도합니다. 네, 가지 마세요. 네, 저 아직 안 가고요. 네, 지금 뭐 드디어 플러스네요. 조금 더 올라가야 하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 시장 흐름 계속해서 잘 이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순위를 이렇게 모아보는 거에 장점이 무엇일지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바로 원래는 0763이라는 기능을 또 이용을 해줘야 하더라고요. 제가 0763 한번 켜볼게요. 0763을 켜시면 이렇게 기관, 외국인, 기관 플러스 외국인 해서 또 종목이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뭔가 기관 것도 봐야 되고 외국인 것도 봐야 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핵심만 딱 모으고 뽑아서 만들었다는 게 바로 4195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키움증권에서는 장전에는 전일의 기관, 외국인, 키움증권 상위 고객의 순매수 합산 상위 5개, 즉 세 집단에서 공통된 종목들이죠. 이를 제공하고 장중에는 시간대별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 고객의 순매매, 순매수 5종목, 순매도 5종목 해서 총 10개 종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고요? 바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0700 여러분 잘 사용하고 계시죠? 저도 이 0700은 매일매일 경제 뉴스나 경제 뉴스나 좀 경제 속보를 확인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시황입니다. 바로 이렇게 켜주시면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 메뉴 창에 들어가시면 전체 뉴스라고 돼 있죠. 딱 한눈에 보이는데 키움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키움 뉴스 클릭하시면 키움 뉴스 장전 조회 상위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가니까 나오네요. 키움 리더라고 해가지고 키움 수익률 상위 순매매 종목 보니까 9시 10분에도 있었고 10시 10분에도 있었고 이렇게 1시간 단위로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에 총 8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장전인 8시부터 장 마감인 이 4시까지 나오는데요. 8시, 8시 10분, 9시 10분, 10시 10분, 11시 10분, 1시 10분, 2시 10분, 3시 10분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2시 10분에 나온 거 보니까요. 상위 순매수 종목에는 시젠, 일양약품,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진칼, 삼성전자 나와 있고요. 매도 상위 종목들 살펴보니까 HFR, SFA 반도체, 넷패스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나오고 두올산업이나 NC소프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키움 마켓앤 이슈인데요. 1900 아시죠? 들어가시면 이렇게 바로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키움 투자 정보 딱 보시면 여기 키움 리더 보이시죠? 키움 수익률 상위 순매매 종목 이거는 1시 10분 자료인데요. 계속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그 봤던 화면을 그대로 표로 또 만들어서 좀 예쁘게 구성해 놓은 자료예요. 이거를 제가 지금 1900 눌러서 마켓앤 이슈로 들어오면 이렇게 홈페이지 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30분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네, 채팅창도 한번 또 볼게요. 지금 참고 견딥니다. 제가 이 다섯 자 얘기를 했더니 지금 견디는 구간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견디셔, 컨디션에 견디셔. 네, 뭐 이렇게 도토리님 응원합니다. 네, 도토리님 무슨 일 있었나요? 네, 도토리님 힘내세요. 저도 일단 응원하겠습니다. 도토리님 힘내세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4.19 수익률 상위 고객 매매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키움증권 고객 영웅문4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주식 고수들의 투자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이 매매에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이 채팅창 어땠는지 다섯 자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뭐 참고 견딥니다. 오늘 다섯 자가 어디 있을까요? 비타비타해.
네, 존버합시다. 다 같이 화이팅. 보니까 지금 네, 다섯 자 많이 적어주셨나요? 지금 다 같이 화팅 이게 좀 보이는데요. 도토리님이 아무래도 오늘 응원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도토리님께서 다 같이 화팅 해주셨는데 도토리님 선정해 보겠습니다. 도토리님의 오늘 다 같이 화팅이 좀 서로에게 응원을 주는 그런 다섯 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도토리님도 힘내시고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장 마감 직전까지 좀 더 힘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고소에 계속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